프로그램 12월 5일 화요일 정보기 품격 시대 첫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초선이면서 두 번씩이나 예산 예결위? 네. 예, 예결위 위원으로 참석했던 전대미문의 업적과 예산과 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전 해갖고.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쓰여있는 대로 읽다가. 네.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더니 말들 안 들어요. 예. 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나라살림 하기 전에 건강살림이 좋았어요. 어쩌다 그렇게 다치셨어요? 예, 넘어졌어요? 예, 넘어졌습니다. 진짜 겨울에. 네. 겨울에 조심하셔야 돼요. 천만 다행이네. 예. 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도 좀 주물러 본 경험이 있고. 네, 그렇죠. 관여를 했죠. 네. 관여를 했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전과,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정창수 소장이 보기에 예산을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분을 한 분만 뽑아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요. 공무원들이요? 근데 이제 그 서당께도 3년 후 풍어를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햇수로 20년째, 내년 21년째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20년 하다 보면 좀 하겠죠. 그래서 좀 그렇죠. 알겠죠. 예. 결국 없다 이런 얘기네. 아니, 아니. 자, 전체적인 개요를 좀 그 최민희 의원께서 좀 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면 또 우리 난다긴다는 정창수 소장님이 있으니까 강론은 정창수 소장님에게 맡기고. 자, 어쨌든 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선방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액수로는 선방한 것 같아요. 삭감 액수로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아동수당을 원래 월 10만 원씩 전 계층에 다 주겠다. 그래서 예.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위 10%를 아동수당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거는 그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예, 이 철학 자체를 포기한 셈이어서 이게 사실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측면은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번에 일자리 예산. 예. 예, 그 일자리 예산 3조인데 그건 뭐 아주 극히 일부 깎아들었더라고요. 2조 9천억 이상 일자리 예산 확보한 거.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련하여. 예. 최저임금 보존 예산 2조 9천 몇백 억을 챙겼습니다. 예.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 요거하고 그다음에 개인소득세 예, 올리는 부분도 거의 정부 원안대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득 구간 고소득 구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네, 40에서 45%로 올리는 거. 그거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2천억 이상의 뭐 20%에서 뭐 24% 이렇게 올리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3천억 구간으로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려서 이제 당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 보전분은 챙겼다는 거 예.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저거 근데 도표를 보면 그럼 잘못한 거네요. 뭐가? 5번에 법인세 과표 200억 원 초과가 아니고 2천억 초과 아닌가요? 예. 아닌가요? 저 2천억이죠. 네, 아니, 예, 2천억 초과고요. 네, 저게 예. 틀린 거죠. 오타, 예. 오타네요. 오타입니다. 아니, 오타가 아니라 영혼 없이 그냥 쓴 거죠, 저거를.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예요. 오타예요? 네. 알면서 저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 그 옆에 합의 내용이 있잖습니까? 합의 내용이 3천억으로. 네. 얼른 오타라니까 얼른 치워버리네. 잘하셨어요. 합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야. 비겁한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사람들.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자, 정창수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 얼결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의 성격. 통과한 예산에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예산이 짠돌이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켰어요. 이게 엄청 잘한 거네. 뭐 이번에 뭐 7.1% 올렸으니까 뭐 최대 뭐 증가 확장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수입도 최대로 늘렸어요. 7.9%입니다. 그래서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0.8% 흑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관리지 재정 수지나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여하튼 전체로 늘렸고 흑자 폭을 그런 가운데서 복지는 그래도 최소한 시작을 한 거죠.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복지에 저는 이제 시작을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하면 일단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이제 최저임금 보전 그 보전해주는 것이 법이 통과돼야 될 테고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해 안에 하나고 내년에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작되면 가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설사 그걸 못 가게 하더라도 재정의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EITC라든지 다른 제도로 바꿔버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짠돌이 예산이고 전체 복지의 방향을 바꿔서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최저임금 보존 부분 네. 그다음에 아동수당 이런 것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네. 없게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통과시키면은 네. 그 예산은 쭉 간다. 합의해놓고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세금 측면에서는 아까 법인세 있잖아요. 예. 저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9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증세한 거예요. 아.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서 예. 25에서 21로 낮췄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저게 2조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 올해 계산으로 치면. 예. 그러니까 매년 2조 6천억을 그 재벌들, 대기업들한테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럼 벌써 9년, 뭐, 20조 이상을 혜택을 20조 준 이상. 거죠. 예. 그거를. 그 20조를 다 벌어갖고 강바닥에 처발라버리고. 그렇죠. 예. 그거를 2조 6천억을 새로 걷겠다고 한 건데 저렇게 막 저항을 해서 2조 3천억 정도로 줄인 겁니다. 3천억 정도. 그래도 어쨌든 늘렸네요. 네. 그럼 이제 법인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활성화되면 네. 전체 매출이 늘어나면은 비율은 그대로 있지만 총액은 더 늘 수도 있죠. 늘어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두 개, 이 주출 측면과 저 조세 측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예. 꽤 의미 있는 꽤 큰 어떤 저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증세 말도 못 꺼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 그러네 자연스럽게 증세가 된 거네요. 네. 소득 세율 고소득 그 고소득자에 대한 비율을 늘렸고 네. 구간을 신설했고 법인세도 늘렸고 그 2천억 이상 부분을 또 신설했고 네, 고소득자 이거는 그전에도 조금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인세가 확 눈에 띄는 거죠. 아 법인세가 그러면은 법인세가 늘리면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서 기업들에 투자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수진영의 논리였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럼 뭐 법인세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이미 다 지난 얘기 아닌가요? 뭐 법인세 높은 나라들도 다 상관없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고 특히 보수진영이 주장했던 왜 독일이 뭐 15%거든요 법인세가 예. 우리가 25니까 올려서 봐라 독일을 그런데 독일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독일은 지방세에서 법인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 국세 법인세 15% 이외에 또 지방세 예, 법인세가 있어요. 영업세라고 해가지고 예. 기업들한테 걷는 법인세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한 30%입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돼 우리가. 그러게요. 근데 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놀랬던 거는 그 전에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잘 공부 안 하는 성향이 좀 있었잖아요. 예. 1년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초반에 이런 이론 논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부들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그런 얘기 들으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을 때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최민희 의원이 나오고 나니까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좀 나쁘죠. 저는 늘 예외적인 존재여가지고요. 네, 표정에서 늘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이번에 그 아동수당 상위 10% 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별로 못 줄였지만 그래도 많이 줄인 게 아동수당이거든요. 그 기초노령연금은 8조에서 7조로 줄었으니까 거의 줄지 않은 거예요. 기간을 좀 줄였잖아요. 근데 아동수당은 1조 1000억이 5100억이 됐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겨울 수도 줄이고 상위 10% 줄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하나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상위 10%인데 이 상위 10% 안에 고소득자잖아요. 임금 소득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 하면서 세금 잘 안 내고 뭐 이런 임금 분들이 많겠죠. 임금 소득자 그렇죠. 많은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은 실제로는 근로소득자들이 또 특히 애들이 또 있는 집이 근로소득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이 훨씬 넘을 거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까지인지를 몰라서 일단 10에서 15 정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근로소득자가 곧 그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 부동산만 있고 예. 소득 거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뭐 전혀 열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그냥 10%다 해도 어떻게 10%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아동수당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제외 아니에요? 예, 뭐 그렇긴 한데 그 좀 그 나이가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애들도 많이 그래서 애들만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애인은 진망진으로 하면 더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기준이 소득 기준 상위 10%예요. 아니, 2인 가족 소득 기준. 네, 2인 가족, 가족 소득, 소득 기준. 그러니까 이제 캐치가 안 되는 소득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다시 네. 또 유리지갑. 예, 네, 유리지갑들. 네. 아, 알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통과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합의하고 돌아서 반발하면 어떻게 하자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기에 잠정 뭐 유보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살짝 9,500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잠정 유보 뭐 이런 식으로 네.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되게 반발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 예산안 통과를 막을 것인가를 지금 전략 전술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통과 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당만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당과 예. 민주당 합치면 160석이 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이탈표가 핵심입니다. 국민의당. 근데 국민의당은 당론? 당론으로 그 사후에 추인했습니다. 추인했고. 예, 합의안을.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 손일화법 등등으로 이렇게 몸으로 막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네, 몸으로는 막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의 뜻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오늘 예산안이 통과돼도 아까 이제 정창수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아동수당이라든지 최저임금 보전 이런 부분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통과를 그 예산안이 통과돼도 향후에 후속 조치 입법 그 입법 개정 이런 등등의 네. 부분에서 계속 진통이 예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진통도 예상되고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는 이왕에 흔들려면 몇 단계로 나누어서 흔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통과시키고 나면 그다음 이제 입법 투쟁을 통해서 발목 잡기를 하겠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네. 법사위원장.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렇게 해도 좀 힘들죠. 남북한 또 대화 국면을 확 가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정신 팔려갖고 또 대화 국면 반대한다 그러고 이쪽 맞고 저쪽 맞고 다 뚫리는 거죠. 공무원 얘기를 좀 해보시죠, 소장님. 예, 2,700명 예. 줄였는데요. 예. 사실 이제 국민의당 체면을 세워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제일 숫자 가까우니까. 예. 근데 2,700명 해봐야 지금 공무원 뽑으면 또 3, 4월, 4월 되니까 200억도 안 됩니다. 5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29조인데 예. 거의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12,000명. 그러니까 9,475명이 올해 한 해인가요? 올 한 해가 아니에요. 네, 올 한 해. 네. 아.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부라고 자꾸 얘기하고 공무원을 자꾸 늘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당에서는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예결위 할 때 예. 속기록에 보면 아,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소방관 뭐 집배원 이런 분들입니다. 예, 경직. 아,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근데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 계속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집배원, 소방관, 경찰 늘리는 건 국민들이 반대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공감도가 높잖아요. 뿐만 아니라 대선 전에 모든 정당 후보들이 예. 이 안전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는 다 일치 단결해서 증언하자 그랬습니다. 현장 공무원들. 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안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심정적으로 이 저희 정부 여당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것만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만 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무원 증언이라는 말만 쏙 들어오고.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소방관, 집배원, 경찰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인생 공무원이죠. 예. 인생 공무원. 현장 공무원. 예.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공무원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께서 행정 공무원을 생각하세요. 아, 현장 데스크에 앉아있는. 네. 그래서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그 공무원과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높아요. 약간 높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증언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공무원으로 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증언한다고 100% 찬성일 텐데 전직 공무원 최민희 플러스 1
최민희 2, 최민희 3 이런 사람도 고용한다 그러면 야 그건 당장 하자. 응?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플러스 이런 건 조금 갸우뚱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게 이번에 이제 공무원 증언이라고 프레임을 같이 짜준 것부터가 실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부터 아예 처음부터 현장 예 현장직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직 뭐뭐뭐 쭉 하고 소방직은 사실은 중앙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걸 가지고 트윗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중앙직의 소방 관련 공무원은 54명 증언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119 구급대 소속으로 이렇게 된 그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54명 소방직 증원한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600명이잖아요. 지방직까지 합치면. 근데 지방직의 증원은 이게 중앙에서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이 개념 정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공무원 한 3,000명 정도는 늘리나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정공무원? 예, 아니요. 그 소방공무원. 소방직은 전국적으로 하면 3,600명 늘어납니다. 근데 중앙에서 이렇게 늘리기로 하고 지방에서도 거기에 그 조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방예산은 지방예산을 통으로 내려보내면 각 도 단위에서 짜야 되니까요. 네. 인건비전을 하고요. 인건비전을 또 공약으로 하고. 국가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2,000, 한 9,400, 500명 정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된 건가요? 뭐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뭐 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75명이 다 거의 다 현장직 공무원인가요? 아니, 전원입니다. 행정직은 한 명도 없어요. 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속기록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알겠는데요. 계속 이제 공무원직. 사무직 공무원 한 명도 네.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요. 일부 사무직 공무원들이 들어있었죠. 각 부처에서 네. 이렇게. 근데 그거 다 뺀 거죠. 아. 빼버린 거죠. 이제 논란이 있을까봐. 9,475명. 그래갖고 지난번에 추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한 게 쭉 이렇게 공무원들 늘리면 뭐 예산이 얼마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사무직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번에 좀 털어낸 거네요. 예. 사무직 공무원들은 뭐 좀 부족한 대로 나눠갖고 하면 되죠.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 얘기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규모 퇴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공공부문 230만이거든요. 지금 공공부분이.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만 100만인데 그 100만 중에 예를 들어 평균 30년 근무한다고 치면 1년에 3, 4만 명이 계속 퇴직을 하는데 예. 요즘 더 많이 퇴직하죠. 그렇죠. 베이비부모 세대니까. 한 5년 안에 25% 정도 퇴직한답니다. 오, 그럼 25%도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만큼 또 그대로 채용하면 채용이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고 덜 모집하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생각에는 제가 약간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한 5년, 4, 5년 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생각도 있는데 그걸 너무 발표해버리면 또 부서의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소하니까 누굴 뭐 자르고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금 공무원 증언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예. 주장은 7천 명 증언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9,475명으로 되다 보니 이게 국민의당은 9,000명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8,875명 주장했다가 9,475가 되니까 체면을 좀 살린 거잖아요. 예,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7,000명에서 9,475니까 이게 좀 욕을 그 내부에서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못 줄였다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득세도 반대하고요. 법인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분도. 예. 아, 공무원 증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중에 그 일단 그 전체적으로 반대하기로 그 결론이 난 건가요? 네, 방금 전에 보도에 따르면 반대하기로 했고 어떻게 했고. 효율적으로 반대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쓸데없는 데 머리를 쓰네요. 이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언과 함께 이제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90%까지. 예, 90%까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그러니까 그 전부 전원에게 이제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던 것을.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인데요? 그 아까 1조 1000억 정도 되고요. 1조 1000억 1년에? 예, 1년에. 근데 그것 전부는 아니고
원래 이제 주기로 했던 기간이 7월부터인가 뭐 그랬기 때문에 네. 내년 7월부터 네. 네. 그래, 그러니까 그 원래 지방선거 다음서부터 아, 원래 4월부터 정부는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다음에 7월로 늦췄는데 지금 합의는 9월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네. 기간이 줄어서 아까 아. 예산이 줄었다 네. 이 말씀이죠. 반을 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주기로 한 10여 개월 중에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성이라는 것 때문에 네. 약간 비용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또 90%에 맞춰서 아. 다시 또 계산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 비용이 또 들어간다? 네. 그러니 그냥 100% 주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재밌는 게 7월서부터 주자. 네. 그 이제 그 야당이 그러다 다시 9월로 연장이 된 이유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네. 4월서부터 주게 되면 정부가 아 우리가 그 아동수당 준다. 당장 다달에 10만 원씩 나오게 되면 그 큰 거거든요. 네. 애둘 있는데 20만 한 20만 원씩 나오게 되면 그때 무상급식 그 싸움 때도 보게 되면 애 둘이면은 무상급식 세이빙 되는 비용이 한 15만 원이거든요. 당은 그때 새누리당인가? 지지능 쪽으로 하면서 교육감은 진보진영 네. 교육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무상급식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 20만 원, 10만 원이 꽤 큰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잘했다고 보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때는 아동수당이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9월서부터 줍니다.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내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못 주게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한쪽은 하겠다 그러고 그거 못하게 하겠다 그럼 늘 하겠다는 쪽이 그렇죠. 못하겠다는 늘 져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하겠다 그러면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치. 마치 나도 했다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아니 4월 얘기하면 3월 얘기하고 우리가 3월서부터 줬다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야당은 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겠다? 15만 원 주겠다. 예, 그럼 15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수 늘리게 하고 세금 올리면 그건 여당의 부담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야 야당이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 가니까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팀으로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생각해냈는데요. 선심성 퍼주기라고 하잖아요. 예. 악심성 퍼내기라고. 그러니까 악심성 퍼내기. 네, 선심성이 아니라 악심성이다. 그리고 퍼주기 아니라 퍼내기다. 이미 거의 국민들한테 딱 가는데 내 돈 뺏어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예. 거의 예산도 계산됐고 다안이 마련됐고 세금 들어올 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일부러 안 주겠다는 거 퍼내기죠. 예. 자 기초연금은요? 예, 기초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달을 9월로 옮기면서 예. 이제 달 계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워낙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래도 1조나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전체에서는 8조에서 7조로 줄었으니까 뭐 별로 이제 많이 감소는 안 한 거죠. 아동수당에 비하면 해당이 좀 줄었나요? 기간이 준 것 말고 해당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못 건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정당이 어느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쪽은 지지율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지지도는 아동수당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의 지지도 훨씬 낮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받으면 내가 복지가 예.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25만 원 중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인상이 된 거죠. 네. 다만 이제 기간을 원래는 몇 월서부터 주기로 했던 거죠? 5월이요. 5월서부터 주기로 했던 것을 9월로 밀고. 예, 4개월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9조에서 8조? 네, 8조에서 7조. 8조에서 7조로 한 1조 정도 줄고. 근데 이제 저게 내후년서부터 계속 저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후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는데 30만 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때도 반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정부에서 결국 노인 어르신들 기초연금 5만 원 늘렸다. 그럼 5만 원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쭉 계산해주면 딱 체감이 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돈만 따지면 어르신들도 뭐 더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독특한 사고 구조가 있어서 올려줘도 안 찍어요? 예, 나보다 공익을 더 생각하시는 희생이 아. 몸에 배신 세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혹시 내 자식들에게 아하.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운 심성이신 아.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가 저 아동수당 10만 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기초연금 25만 원 나가는 건 1원 한 푼 놔두지 않고 다 다시 사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100% 쓰는 돈 아닙니까? 저거는?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기고 예. 성장률에도 꽤 큰 영향이 있죠. 그 놀랍게도 그 저기 이명박 정부에서 약간 저희 진위 계수가 나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참여정부 때 결정되었고 그때부터 준 거잖아요. 예. 주니까 빈곤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저희 진위 계수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봐야 저희 빈곤율 45가 40쯤 됐는데 예. OECD 평균 12인데 예.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한 50만 원쯤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충분히 세수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러니까. 건데 그럼 그 돈이 다 돌아오잖아요, 사회로. 네, 이게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이제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게 예. 저금하거나 해외로 나가는데 저소득계층에 들어가는 돈은 100% 예. 그 사회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경제 진작의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고. 국가의 돈을 잠시 서민들한테 맡겨뒀다가 그것을 다시 사기업으로 들어왔다 다시 공으로 들어오는 이 순환 구조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라면 끓여 드실 거 예. 식당 가서 좋은 것도 한 번씩 그렇죠. 드시고 그러면 자영업이 예. 이제 살아나고 평상시에 라면 끓여 드시다 일주일에 두 번은 설렁탕 드시고 그렇죠. 한 번은 청국장 드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애초 예산을 짜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면 2.3% 정도의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뭐 아까 그 최민희 의원하고 다른 데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 보편적 복지하면 선뜻 얘기하는 게 이건희 아들도 손자도 주자는 거냐 이 논리 벽에 딱 막혔고 보편적 복지가 못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아동수당 10%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비용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아동수당처럼 예. 그거를 찾아내고 골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주면 될 것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들어가는 예. 비용이. 또 부정수급자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러면 사실은 그 10명의 그 착한 사람보다 예. 그 한 명? 아니 100명의 착한 사람보다 한 명 찾는 비용이 더 들걸요. 아마. 맞아요. 아니 말이 있잖아요. 경찰 2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도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되는 세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95%, 98%를 하면 그 탈세 가능성 0.5를 잡기 위해서 전체 인력의 30%가 동원되거든요. 그게 전문가는 진짜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는요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희 손자도 그럼 뭐 공짜밥 주냐, 뭐 아동수당 주냐? 그러면 저희는 이건희 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세금 걷어서 그렇죠, 충당하자 이렇게 예. 그냥. 아니 이건희 아들한테 그 손자한테 걷는 세금이요 만 명 아동수당 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못 줘요? 그렇게요. 예. 오히려 뭐 저 건강보험 같은 거 480만 원이 최저 기준 그 최고 그 기준인데 그걸 더 높여라. 예. 이건희가 왜 저 보통 6천만 원이잖아요. 480만 원 5,500. 예. 5,500 연봉 받는 사람이랑 이건희가 내는 건강보험 비슷하다. 이런 거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면 그렇죠. 세금 훨씬 더 많이 거치겠죠. 지금 그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봉도사님 좀 약간 정신 차리세요. 너무 전문적으로 잘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 듣는 기분으로. 아니 그 맞는 지적이에요. 네, 근데 그그 네.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술자수에서 이제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술자수 얘기가 쫙 커지는 거거든. 그렇죠. 평상시에 근데 미용실하고. 네. 아니 그 이건희 손자도 그거 주면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그럼요. 그럴 때 근데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 공무원도 한 100명이 더 필요하대요. 라거나 혹은 이건희 손자가 내는 게 4만 명분의 세그 아동수당을 낸대요. 그럼 근데 그거 하나 주는 거 뭐 어때? 네. 이런 논리가 사실 없거든요. 잘. 그 우리나라가 이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 세무공무원 1인당 그 세금 세수 세수입이 전 세계 거의 1위 수준이에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 공무원이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이 그걸 만들던 노력했다고 얘기했죠, 네. 있죠. 근데 대신에 뭐 이의제기하고 뭐 탈세 잡고 이런데 막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데 인력이 30, 40%쯤 들어간다. 네. 야. 그럴 거 아닙니까? 민원인 네. 하나 해결하는 게 공무원 몇십 명 몫이죠.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비한 예산? 황당한 삭감 예산. 네. 그 예산을 너무 막 그. 삭감이라는 것 자체에 매몰되다 보니까 예. 특히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찾아내는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대규모 반 이상 삭감을 했죠.
이런 거는 진짜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산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추적하고 네. 모니터하고 차 잡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법으로 회부하고. 점차 몰카,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거는 점차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IT가 점점 발달되면서. 마치 우리 길거리, 밤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필요한 것처럼 예.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약이었다.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막상 이 부분에 나와서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던 거겠죠. 아니면 잘 몰랐든지. 네, 몰랐든지. 아하. 그다음에 이 버스 와이파이 예산이 이게 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는요, 저는 진짜 할 말 있죠. 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요, 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이게 데이터 대선 때 그렇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요금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데이터 요금을 통신사한테 직접 떨어뜨리라고 하면 저항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건 위원이에요, 이거는. 아, 그렇죠. 자문위원회에서. 예, 네. 그런 논란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를 그냥 확대해 버리면 예. 그러면 저절로 데이터 요금이 줄거든요. 예. 그래서 버스 와이파이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데이터 요금 경감의 하나로 야심차게 기획했던 겁니다. 예. 그래갖고 이게 올해 예산이 12억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삭감한 겁니다. 너무하죠. 예, 거기 그 뭐냐 속기록에 보면 이제 그 설명하는 그 공무원이 아 이거는 저기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 돈이 없어서 데이터 양이 작아가지고 인터넷 제대로 못 쓰고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게다가요 애들이 핸드폰을 갖고 놀면 교육상 안 좋다 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왜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교육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예요. 그게 AI, 예.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려면 이게 핸드폰 잘 갖고 놀아야 돼요. 스마트폰하고 친화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예. 잘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 갖고 놀랄 만한 10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모든 생활이 핸드폰으로 다 해결된다. 네, 네. 라고 하는 게 가장 놀라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게 그 전국을 그 무상 와이파이로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470억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470억이에요. 그거 한전 수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네. 근데 이제 지금 470억인 것은 예. SKT, KT가 와이파이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470억 정도였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요 경감 효과, 데이터비 경감 효과를 계산하면 고등학교에 다 깔고 초중고에 다 깔고 버스에 와이파이만 깔면 한 1년에 6천 원 내지 8천 원에 전체적인 데이터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비용. 그걸 전국민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국민까지 예. 아니더라도 반만 그렇다고 생각해 예. 큰 돈이죠. 3천억입니다 벌써. 자, 절반이면. 지금 벌써 계산하셨어요. 3천억. 예. 예. 꼭 해야 되는 거네, 이것도.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 예를 들어 갖고 요즘 이제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뭐 창의적 아이디어 하면서 꼭 그 공익 광고 나올 때 드론 규제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 드론으로 택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론을 못 띄우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게 분단 국가에서 무슨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 그 사드 드론 띄웠고 사드 찍어 가는 거 그냥 놔두고 우리 드론 띄우는 거 못 띄우게 하고. 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야,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0대들한테 이번 그 지방선거 때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네, 버스 우리는, 와이파이. 예, 저희는 예. 버스 와이파이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면 안 되죠. 여당은 우리 이거 하겠다 해야 했는데 할 수 없이 막아서 이렇게 못했다. 하게 되죠. 예. 막아서 못했기 때문에 심판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뭐 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 예, 뭐 예.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하튼 내년 지방선거 때 예. 그 좀 어떻게든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예산에 대한 판단이 좀 들어간다면 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어야지만이 네. 야당이 근거 없이 반대할 수 없겠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끝났어요 벌써. 벌써요? 예, 우리 정 수장님 시간이 없다라서 5분 땡겼어요. 아, 네. 예. 제가 저기 앉아 계세요. 어딜 가세요?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격 시대 두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열풍과 규제 논란입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한번 나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갑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성갑이 아니고 김성호 아닙니다. 그래요? 왜 김성호? 아, 저한테 계속 갑질했던 거 아닌가? 김성환 평론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고 요즘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비트코인. 계속 검색 순위로 올라가요. 일단 그 김성환 평론가님. 네. 비트코인이 뭐고 가상화폐. 요즘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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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다음은 무슨 블록 무슨 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뭐 도입했다. 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제일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가상화폐 종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대명사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종류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물로 만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화 이런 걸 생각하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 각 국가별 화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달러화로 바꾸고 싶으면 환율이 적용이 돼서 그 가치가 이제 맞바꿔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인 중앙은행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인터넷상으로 존재하는 그 가상의 화폐 형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의 공통화폐 형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뭐 원화, 뭐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를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현찰을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예. 그냥 카드로 다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히는 것은 가상화폐랑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그냥 액수만 찍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꼭 이 실물로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 액수가 적혀 있는 0000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가상화폐 형태로 해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단일화폐 형태로 해서 계산이 가능한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오면서 그 제가 이제 좀 들여다봤더니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2,100만 개 정도로 한정하고 네. 그리고 현재까지 채굴 1,650만 개가 채굴됐고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450만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격은 점점 오를 것이다? 근데 채굴이라고 하는 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프로그램이 된 화폐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 만들 때 마치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듯이 한꺼번에 다 찍어내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 돈도 경제 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찍어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일정량씩 그 돈이 이제 나오도록 돼 있는데 예. 아무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암호식을 예. 만들어서 그 암호를 푸는 사람들이 돈을 보상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그래요. 그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2,100만 개까지 최대한으로 예. 채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딱 닫아버리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때 2,100만 개까지만 채굴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갈수록 이게 반감기가 있어요. 21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마다 반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채굴되는 양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면서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시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지 누구 사람인지 이 사람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연구개발팀일 수 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예. 머리를 가진 천재적인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한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2013년에 키프로스라는 데서 그리스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예. 키프로스가 외환위기에 본격되면서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 전에 은행이 많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던 많은 사람들 아 은행에 맡겨두어도 안 되는구나. 어허. 내 돈을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더 안전한 돈을 찾은 것이 아. 키프로스의 많은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됐어요. 2013년에 좀 이제 거래가 되다가 그 후에 쭉 또 거래가 잠잠하다가 작년 금년 4월에 일본이 이것을 거래 통화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제일 먼저 인정했나? 예, 일본이 그보다 2015년에 독일에서 인정을 했죠. 독일에서 거래 통화 인정하고 2015년 금년 4월에 독일 일본에서 거래 통화 인정하게 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행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갈수록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봤더니요. 7년 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18만 3천 배가 뛰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거래 자체가 그렇죠. 안 됐으니까 네. 가격이 형성이 안 됐죠.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네. 1,830억이 됐다. 아, 물론이죠.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이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컨대 뭐 한 30년 전에 예. 무슨 뭐 주식을 뭘 샀으면은 샀으면 네. 만약에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갔어요. 안 예.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냐면 10만 원도 안 가지 않았을까요? 네. 안 갔을 거예요. 외환위기 때는 2만 원까지 그렇죠. 그걸 외환위기 때만 한번 보시죠. 예. 그걸 샀으면은 2만 원 갖고 있다가 지금 사서 지금 한 300만 원, 260만 원 가니까 예. 그럼 그것도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거래가 거의 금년 4월까지는 안 됐었어요. 아, 비트코인도요? 예, 거래 거의 뭐 아까 금년 4월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잠잠하다가 일본이 드디어 독일이 2015년도에 거래 통화를 인정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통화로서 역할을 할까 궁금했는데 또 세계 넘버3의 강대국인 일본이 거래 통화를 인정하면서 아, 이게 돈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증가해서 지금 금년 초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예. 지금 오늘 보니까 1350만 13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거래가 폭증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1390만 그러니까 1400만 예, 치기 예. 일보 직전인데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해줍니다. 내일쯤 14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그러니까 이달에 시카고 선물시장과 뉴욕 선물시장에서 선물 거래 네, 그렇죠. 그렇죠. 이달 18일에 이제 선물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품으로서 거래된 상품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회계장부의 화폐 단위로서 인정한다 되었거든요. 화폐 회계라는 것은 이제 돈의 입출금을 기록할 때 비트코인도 가상통화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이야,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뭐 뉴욕타임즈인가요? 그 비트코인 시장으로서 가장 뜨거운 나라. 아, 그건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 그러는데 사실 거래는 아까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이 거래량이 중국이 있는데 훨씬 많고요. 우리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가격이 우리나라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양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특히 이제 관심이 많아요. 가격이 오른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뜨거운 시장이지만 큰 시장은 아닙니다. 큰 시장은 일본, 미국, 중국이 큰 시장입니다. 우리 일본 시장이 이름이 뭐 일본에도 거래소가 거래소가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이제 그 빗섬이나 이런 데들 이런 데는 또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라 그러지 않아요? 뭐 거래소로 본다면 1위는 1위 뭐 1, 2위를 다투는데 10개 정도 거래소를 본다 그러면은 현재 한국은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뭐 이런 일본, 미국, 중국이 더 많고 일본은 전 세계 거래량이 한 20에서 25%쯤 된다고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시장이고 미국이 그보다 조금 많고 중국 하니까 우리가 전체 아까지만 뜨거운 시장이지만은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한 4위? 뭐 4월쯤 되는 시장이에요. 야, 근데 이 조금 작은 나라에서 경제 규모는 한 11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일 거래량이 비싼 같은 게 7조 단위가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재면 얘기인데 우리 김평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발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확한 분석은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이게 글로벌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라 나갈 일이 생겼을 때 해외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찾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오늘 핸드폰을 여기 코트에 두고 왔는데 내 핸드폰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조금 예, 예. 아이들 그 학생들 강의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내 친구한테 바로 이 시간 1분도 안 걸려 바로 송금이 돼 버리거든요. 예. 수수료도 없습니다. 바로 송금이 돼 버리고 그걸 내가 미국에 그냥 호를 단신 가서 그거 찾아 쓰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그 외국환 이런 동등의 위법행위 이거는 위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건 또 어떤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냐면 가장 이 문제가 등장된 것이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김평균이 말씀대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 거죠. 그렇죠. 옛날에 거래하려면 중앙결제기구가 있어야 돼요. 금융결제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국제 간에 결제하려면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을 거쳐서 또 국제 간에 또 결제기구를 거쳐서 또 미국의 결제기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드디어 은행을 거쳐서 내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최소 3, 4일은 걸리죠.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완전히 글로벌하게 P2P, 쌍방 거래가 가능한 시절. 다시 말하면 중앙결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적인 변화. 그냥 거래 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3, 4일을 걸리는 것이 1분 이내에 되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규모에 따라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B2B 거래를 하면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이게 열풍이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도 현실적 감은 잘 안 와요.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예. 지금 우리는 가상세계 반, 현실세계 반 걸치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카드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 갈 때도 그렇죠. 이제는 유로를 찾아갖고 간다든지 뭐 달러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카드 가지고 가면 예. 요즘 이제 그 비번 4개 놓는 거 그것도 안 받더라고 유럽 가도. 그러니까 가서 카드로 결제하는 곳을 네,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또 환율이 적용돼가지고 그게 들어와서 원화로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또 돈을 결국은 내 통장에서 빼가게 아니, 되잖아요. 카드도 이제 핸드폰 안에 있는 스마트 카드로 다 되잖아요.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차이는 지금도 사실은 저도 뭐 지난 3, 4년 동안 월급 받으면 내 월급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죠. 예. 그냥 내 통장에 들어갔기 그냥 하고 카드 쓰고 있는 건데 차이점 뭐냐면 지금까지 현금 월급이 은행 통장으로 들어갔던 은행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이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은 비트코인은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모바일 폰,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형태로 들어있고요. 우리 김평농가님 전자지갑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김평농가님한테 보내는데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3의 기관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폰 잊어먹고 핸드폰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3의 기구가 만약에 은행도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은행 해킹을 당하거나 또 은행이 심지어 아까 그 키프로스처럼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그런 문제 봉착했는데 부도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부도가 날 그렇죠. 당했죠. 97년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본인이 관리하여 있는 전자지갑에서 바로 전자지갑을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혁명적 발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앞서 잠깐 이렇게 단어 한 예. 번만 나왔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것을 예. 블록체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이제 뭐 공인인증서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공인인증서를 받게 되잖아요. 예. 은행이 있고 제3의 인증기관이 있죠. 우리 이제 신용평가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해서 내가 은행 간에 거래를 할 때 일종의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은행한테 있는 내 그 통장의 어떤 잔고, 그 장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여기에 있는 잔고가 신뢰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신뢰를 통해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아, 이 사람한테 돈이 얼마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제 우리가 많은 인터넷 뱅킹이나 뭐 하는 거래를. 네. 근데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은행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장부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전자지갑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고 거래가 되면 그 거래 장부가 천만 명이면은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천만 개의 장부가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거래기관에 들어가서 인정하는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필요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면 그 장부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 작업이 끝나서 아 맞아 지난번에 거래하고 이번에 거래한 게 장부가 다 일치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나한테 거래가 돼서 날라오거나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막 그게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예.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그 부분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P2P 거래에 관한 물건을 거래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흔히들 말하기를 블록체인은 그대로 거래를 하고 가상화폐를 떼어서 보자 그러는데 그건 떼어서 볼 수 없는 게 물건을 거래하면은 돈이 따라가야죠. 이게 뗄 그렇죠. 수가 없는 분야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긴가민가 이게 해킹 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2009년부터 거의 지금까지 6, 7년간 사람들이 그 거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6, 7년 동안 세계적인 해커들이 도전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해킹이 불가능하게 밝혀졌어요. 오. 지금까지 일어난 해킹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얼마 전에 보도 난 것 중에 북한 해킹 팀들이 예. 거래소를 미국인가 어디 거래소를 해킹했고 비트코인 8,500만 달러? 그건 거래소의 문제고요. 거래소의 문제. 거래소의 문제고 거래소에 취약한 그 거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문제고 이 가상화폐 자체는 2009년도에 나와서 지금 2017년 약 7년 동안 예. 해킹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인 코스를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실패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금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네. 도저히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 이게 자체는 불가능하고 거래소만 안정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작년에 법을 바꿔서 금년부터 일정 요건을 부과했어요. 거래소를 만들고 컴퓨터 용량 혹은 또 고객 신원 확인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법 방지 이런 걸 갖추면 등록을 받아줘서 예. 지금 이제 11개가 운영되고 있죠. 그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박정훈 씨가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연루되면서 그때 당시에 박정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며칠 전에 확 떴었거든요. 그거는 이것과 무관한 건가요? 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암호화되어 있는 이 기술을 뚫을 수는 없다고 뚫을 하는 게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반대요. 그럼 이 사기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채굴이라는 표현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이더리움 사기 사건인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채굴이라고 하는 게 암호화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내가 광고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암호화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예요. 예. 그 1비트코인을 내가 채굴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인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놓고 아 여기에 채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채굴기를 사고 그렇죠. 다단계 투자하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하려면 그 암호화되어 있는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게 채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채굴하려면 뭐 슈퍼컴퓨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예. 계산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연산을 막 하려고 하는데 금방 또 풀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용산전자상가에서는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하지 말라고 전기가 너무 많이 오는다고? 네, 그러니까 광고까지 붙어 있고. 이런 거예요. 말씀 계속.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한 거죠. 당신이 채굴기에다 투자를 하시오. 그러니까 채굴기 한 대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얘는 그냥 컴퓨터가 지가 돌아가면서 채굴을 하는 거니 거기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니까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면 이더리움을 판매했을 때 판매한 금액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훈 씨 얘기했지만 아 박정훈 씨가 어떤 가수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우리 먼 훗날에라고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이 아, 그렇군요. 아, 그거 부르는 가수입니다. 근데 홍보 대행사 같은 걸 차려놓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한 수만 명한테 투자를 받아서 예. 수천억 원 정도를 받은 다음에 뭐 일종의 사기를 아니 박정훈 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박정훈 씨가 박정훈 씨가 거기 안에 얼굴 마담으로 광고 모델로 했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사기 사건도 그러니까 애매하대요. 왜냐하면
사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되는... 없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걸 그 채굴기를 또 팔았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그거는 근데 좀 이... 애매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제가 학회장을 하니까 채굴회사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채굴기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점점 채굴하기 힘들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요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비용에 비해 이익이 날까 안 날까 하는 분석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예컨대 어떤 채굴회사가 지금 채굴기를 한 500대 두고 운영을 해요. 근데 내가 앞으로 만 대까지 할 거니까 여기 투자를 하시오 하면 대체 한 대에 한 4,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요. 4,500만 원 뭐 10대 4천만 원 투자하면 앞으로 이익이 얼마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 그냥 투자를 하거나 또 아니면 누가 좀 10명을 더 끌어오면 당신한테는 그냥 한 두 대는 공짜로 주겠어 뭐 이런 데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좀 들어가야죠. 회장님 네.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과열해요. 이 심지어 비트페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페인이 이게 하루 24시간 또 순간적으로 막 초단위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 단타하느라고 20대 청년들이 날밤 새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 과열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식에도 과열이 주식 한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이 이건 완전 새로운 신종 상품이고 어떻게 보면 희생같이 등장한 신종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과열이 있다고 해서 과열을 진정시킬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이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낙후되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통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왜 기여를 내느냐. 이것이 글로벌 통화니까 만약에 일본에 중국에도 지금 네오라고 하는 가상 통화가 세계 10위권 거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통화가 많이 되면은 중국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발행하는 저에게 학회에서 직접 방문도 해봤어요. 중국에서도 가상화폐를 발행했나요? 아니 그럼 제가 그 회사를 가봤어 방문도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보니까 네오랑을 발행하는데 그 네오랑 화폐가 세계 10대 거래 통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발행할수록 그 통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환 보유액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언론에서 그냥 이것도 언론기관이지만 예. 잘 모르고 그냥 뭐 가상화폐 피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규제하면은 나중에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는 한마디로 외환 보유액을 적게 갖고 있는 국가로서 추락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 몇몇 분이 이걸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면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게 이게 일본이 예를 들어 2015년에 독일이 인정했고 올 4월에 일본이 인정했고 미국 선물거래시장에서 하고 그다음 내년에 회계장부에까지 올라간다 일본에서 그럼 전 세계 이것을 다 인정하는 추세인데 우린 규제한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오해는 뭐냐면 예. 정부가 지금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 사칭한 사기 사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더리움 채굴기를 뭘 해서 판매를 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 이더리움 사건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몇 건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또 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다단계요, 기법들을 거기다가 예. 집어넣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누구를 몇 명을 끌어오면 뭔가를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계속 사람들을 피라미드처럼 붙여나가는 방식들을 선택하니까 자칫하면은 우리 뭐 예전에 이제 조단이 단군일의 최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 얘기가 예.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의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부작용을 좀 차단하자 대책을 만들어서 시장 질서를 좀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지도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우리가 발행한 화폐도 아닐 뿐더러 자발적으로 하는 화폐고 국가 간 경계가 이미 예전식 우리 올드하게 표현하면 초국적 자본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화폐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닌 ICT 거죠. ICT 기업들이 쭉 그 자본을 좀 모아서 우리도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하나 출시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스코인이라는 걸 어느 이제 회사에서
출시를 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벤처 캐피털 회사가 투자하거나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해줘야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지난 5월 달부터 두 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뭐 오정근 회사에서 오정근이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무슨 사회금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회금 자본을 앞으로 1억이라는 데 투자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서 계획서를 이제 써서 발간을 합니다. 마치 이제 미국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자금을 엔젤이나 예, 엔젤 투자 이런 데 투자할 때 내 사업 계획을 발표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내 자금이 예컨대 1년에 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억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면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절대 해킹될 염려가 없고 사기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10억의 자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내가 개인으로부터요?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증가, 지금 한 140여 개 그 벤처 스타트업이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다시 또 벤처 스타트업의 붐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걸 금지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벤처들은 글차도 자금 조달할 데가 없는데 더 자금 조달 오늘 막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 벤처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아, 회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자,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한다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10억 정도면은 네. 자 비트코인 100개로 투자를 받습니다 네. 개인들로부터 그럼 비트코인 100개를 결국 또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ATM기가 많기 때문에 ATM기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에서 팔아도 돼요 아니 근데 팔고 네. 난 다음에 네. 나중에 이분들한테 돌려줄 때도 네. 돌려줄 때도 비트코인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비트코인을 물론 돌려주면 되죠. 예.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고 예.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거다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왜 아까도 있지만 벤처캐피털의 엔젤 투자자보다 더 많아졌느냐 하면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털 회사들은 투자해서 나 투자 이익만 받잖아요. 예. 여기는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더 투자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불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그냥 나중에 결국은 똑같은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투자했다고 똑같은 비트코인을 주면 되니까 그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1대 한 비트코인 하나 1,300만 원인데 아니, 나중에 돌릴 때 1억이 되면 10배를 돌릴 때. 그건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그 투자자 지분이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또 그만큼 또 올라가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가상화폐를 통한 벤처 투자 부음이 새로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완전 새로운 흐름인데. 새로운 영역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서 주식을 살 때 전 처음에 이제 주식을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주식 시장에 그 내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1,000만 원치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또 뭐 융자 받고 저 두 배로 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대출을 받죠. 네,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산 다음에 또 되팔아서 다시 또 갚고 이익을 비트코인을 남기면.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안 올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올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현찰이 필요해. 예. 근데 팔면은 팔고 나면 또 올라갈 거니까 손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당연히 벌써 선물시장 선물상품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이 상품이고 예. 상품이란 건 당연히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로 돈을 빌릴 수 당연히 있겠다.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한 점이기도 예. 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리적인 어떤 그 지도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의 이 무한한 영역, 땅덩어리가 또 다 있는 거잖아요. 우주만큼 넓은. 거기에서 가상의 화폐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이제 통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화폐가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오히려 혼란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건지, 지금 그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옛날에 1800년대 자유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은행들이 돈을 발행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막 각 은행이 돈을 발행했는데 경쟁력이 약한 은행일수록 이자를 많이 주고 막 그래요. 돈을 끌어모았다가 망하면서 신용질서에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탄생한 게 영란은행이에요. 영란은행은 네. 세계 중앙은행이지만 민간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제 천여 개 정도 발행이 돼가지고 약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한 500여 개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우리 현재 천여 개 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천여 개 정도 발행된 이미 거래는 50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나머지 500여 개는 아웃된 거예요, 시장에서. 이거는 정부가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0여 개 있잖아요. 또 추가로도 발행이 되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 사이에 예. 정리가 돼서 한 100여 개 정도로 100개는 한 200개 정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 200여 개 국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대체로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빨리 뛰어들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를 최소 두세 개 정도 가지면은 우리의 국가에 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빗썸같이 그걸 빗썸 포함한 여러 가지 거래소는 세계 최가 가장 많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상화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예. 정리가 될 건데 이게 한 국가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바로 그거 생각.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1945년 전에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거든요. 그냥 네. 달러 기축통화. 미국은 지금까지 항상 해마다 7천억 불 정도의 적자를 내도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몇 배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컨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네오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네오가 글로벌 통화로서 인정이 될 경우에 네.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은 벌써 거래 통화 인정을 했거든요. 네오를요? 네오뿐이 아니고 뭐 가상화폐 자체를. 그러면 네오를 가지고 일본에서 물건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외환보유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제일 큰 변수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945년 이후에 달러 기축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 주도권을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로 넘어가 앞으로 가상화폐 시대가 도래하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국이 지금 열을 낸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하고 땅을 무너뜨리자. 바로 지금 제가 참 얘기한 그런데 예. 중국과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달러 기축통화 지배력을 약화시키자 하는 그런 가상화폐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야. 일본도 옛날에 엔화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97년도 엔화 중심 통화를 하려고는 실패했고요. 실패했죠. 최근에 위안화 기축통화로 사실 실패했어요. 인정받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세운 거 이거 안 되겠다. 가상화폐를 발행하자.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그래. ICT 최강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공인되지 않은 최강국이 북한 아니에요. 남북한이 손을 잡고 가상화폐를 만들자. 아 뭐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 것보다는 좀 손을 잡으려면 서로 이제 평화로운 신뢰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가 예견된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쨌거나 그러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네, 그래서 금융학회 회장을 남북한 한 명만 뽑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북한은 이런 학회가 만들면 되는 거죠. 자발적인 학회가 우리 네. 자발적으로 연구하기 좀 한 지금 교실이 야, 가상화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인이 처음에 2009년도에 만들어서 뭐 그 팀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만든 다음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긴 했지만 그렇게 해오면서 일종의 민간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또 희소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신뢰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기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이미 그 나라 국가의 어떤 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가상화폐하고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신뢰의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하는 희소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많이 거래야 된다고 해서 화폐를 더 발행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가상화폐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이제 거래되는 게 한 500개쯤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예컨대 GDP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정도.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GDP가 약 18조 정도인데 달러로 얘기하면 네, 달러로. 예, 100조 달러. 근데 이제 미국의 본원 통화는 1조 정도거든요.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위기 때문에 풀어서 4조지만 평상시 1조 정도입니다. 약 19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8분의 1 정도. 그렇게 따지면 전체 세계 GDP가 약 100조면은 최소 10조 달러 정도의 돈이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10조 달러에 해당되는 가상통화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학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통화 약 500개 중에서 500개를 달러로 같이 환산한 것이 얼마쯤 되는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추정된 것이 현재 GDP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 하나가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세계 경제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서 착안돼 나온 것이 최근에 IMF 르가르드 총재하고 BIS에서 나온 보고서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 민간 거래는 굉장히 활성화되지만 활성화되고 1분 내에 그냥 거래가 되고 중간에 비용이 안 드니까 너무 좋은데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중앙은행이 보완해주면서 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르가르드 총재는 BIS에서 처음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각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을 권고한다고 했어요. 권고. 그다음에 근데 르가르드 총재는 더 급진적으로 앞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제가 보는 그래서 반드시 각 중앙은행이 그런 부분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통화정책은 수행을 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발행되는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민간 부분은 더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발행이 필요하고. 회장님 근데 궁금한 게 워런 버핏인가요? 누군가가 세계적인 금융학자가 금융 전문가가 이거 사기다. 곧 버블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중앙결제기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P2P 쌍방 거래가 되면서 중앙결제기구 중앙통제기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결제기구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본 중앙결제기구를 통해서 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서 승자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거 존재가 이게 있으면 큰일이 있으면 자기 회사 자 존재가 지금 부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각국 세계적인 결제 기구들이 막 반대를 하죠. 자기들 위상이 줄어든. 그러니까 이건 기존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기존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부정하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때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면서 패러다임 바뀔 때 언제나 기존 질서의 승자가 거부를 하다가 그것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서 급격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올라탄 자만이 승자가 될 것이다 하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회장님 말씀 듣고 이 방송 본 분들이 야 이거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이더리움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저렇게 계속 올라 장밋빛 그 전망을 보니 투자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망한 다음에 우리한테 항의하면 어떡하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지만 또 다른 통화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반응. 지금은 아직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과연 지금 왜냐하면 2차 대전 때에서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넘어올 때도 영국과 미국 간에 치열한 싸움 끝에 화폐전쟁이 있었죠. 이게 간단한 화폐전쟁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 거기에 대한 영국, 중국과 일본의 도전
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승패를 결정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기술 혁신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화폐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패권의 금융 질서에서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제2, 제3의 국가들이 이것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는 측면도 있고. 저는 한국이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약속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에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적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2차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꼭 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생각하라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이 흐름을 기술 반드시 타야 한다. 이게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자의 냉철한 권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투자하실 아니, 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투자 안 하실 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또 국경 없이 자유로운 결제도 이루어지고 뭐 수수료도 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존하는 권력이 이걸 가만히 놔둘 그러니까 것이냐.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화폐일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는데.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투자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기술 혁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 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